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네, 선거 치르고 소통관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우선 선거 기간 동안 민중당의 목소리 그리고 정책을 많은 국민들께 안내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거를 마치고 많은 분들께서 기자분들 국민들께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민중당이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민중당의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민중당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들 힘을 오늘 청년 당원들, 청년 후보들의 목소리로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민중당의 선거는 사람을 얻는 선거였습니다. 여기 민중당 청년 후보들은 선거 기간 동안 599명의 신입당원을 민중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의 소개와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겸 청년민중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 서울노동자민중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김동빈 위원장님 두 번째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청년민중당 위원장 직무대행 전진희님께서 첫 번째로 발언하시겠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 경기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남동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입당원이 되신 분입니다. 독립영화감독 겸 배우로 활약하고 계시는 서동훈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소개드린 순서대로 기자회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민중당 공동대표 겸 청년민중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선경입니다. 민중당 청년 후보들과 그리고 청년 당원들은 지난 총선 기간 599명의 당원을 입당시켰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노동자, 청소년, 청년, 그리고 캠마 등 많은 분들이 당원 가입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전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과 부문에서 우리 더욱더 진보정책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굳건한 약속을 당원으로, 입당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내주신 기대와 달리 민중당은 원내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뒤아픈 성찰 그리고 반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529명으로 이루어진 입당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중당 청년 당원들은 늘 어려운 사람 곁에서 진보정치가 해야 될 역할과 소임을 해나가겠습니다. 취지바라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오늘의 입당을 시켰던 후보들, 청년 후보들 두 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민중당 부대문으로 낙선한 김종민 의원입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자산제 공개를 통해서 1대 99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공고물과 문자로 자산제 공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렸고 이 내용에 동의해서 선거 후에 동대문구에 있는 많은 노동자분들이 당원에 가입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재화공, 구두를 만드는 재화공들이 일감이 많이 줄어서 새벽에 출근해서 오전에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국내 댄스 슈즈와 판매량 1위 업체인 탁드림은 코로나를 핑계로 재화공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탁드림은 광진구에 건물을 두 개나 세울 정도로 큰 돈을 벌고 기업을 자식에게 드물림하기 위해서 현재 경영사업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몇 달간의 코로나를 핑계로 10여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 해고했습니다. 이 노동자가 이 해고 과정에서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또 민중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중당이 가입했습니다. 재화공 대부분은 현재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재난 속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지켜지지 못한 이들을 위해 민중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재벌이 산업과 노동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1% 재벌의 투기 부동산에 세금을 매겨 이 돈이 국민 대부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산 재분배 정책을 강력하게 이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중당이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불평등 구조를 바꿔보고자 나간 분들입니다. 1대 99 불평등이 뒤집다는 구에 공감되고 앞으로 민중당이 노동자들을 위해 힘써달라며 자신의 또 힘을 보태는 심정으로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거 이후 이곳 동대문 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1대 99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서대문 각 지역에 출마했고요. 서울청년 민중당 위원장 지명된 정진입니다. 서대문 지역에서 국민의 국회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민중당이 진행했었던 국민의 국회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이 국민의 국회 운동을 진행했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선거에 함께 진행해주시고 밑단해주신 당원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50일 동안 민중당은 이 국민의 국회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많은 기성정당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이 계산기계를 두드리면서 이성정당, 꼼수정당 만들 때 민중당은 250일 동안 국민들의 선서와 일터를 그 속에서 경청하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함께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하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20대 국회를 가리켜서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일할 때마다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국민분들께서는 국회가 따돌이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주가에는 그 대응으로 재난수당이나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후보들도 국민들께서 믿음을 주시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선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을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훈계였고 그리고 회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국민의 국회 운동을 진행하면서 5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5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함께 이야기하셨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싸움이 없어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180석을 얻은 여당 국민분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제 국민들께서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80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겁니다. 국민들은 일하지 않았을 때 국회의원들을 직접 소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국민소환제 운동을 이후에도 민중당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민중당과 함께하게 된 당원들은 단순히 어떤 후보에게 지지하는 것과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보통의 청년들은 어떤 청년 정치에 등장하면서 소비되었던 과정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민중당과 함께 정치를 고민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청년 정치인 한 명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국회를 그리고 청년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호소하고 선언하면서 입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중당은 단순히 이번 선거 자체가 어떤 한 명의 의석수를 얻는데 편안히 됐던 그런 선거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선거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힘을 더 키우는 선거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어주시고 우리 민중당과 함께 청년들이 새로운 광장에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 국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계속 벌어질 것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입당하시는 신입당원께 당원 가입서를 전달받고 그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